저 최근에 요즘 계속 헬스 다니면서 일단 헬스장에서 뭐 계속 무도 강도하고 수많은 그런 몸 좋고 훈훈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매일 열심히 헬스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거기서 제가 느껴지는 게 대부분 그런 훈남 분들이 다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 뭐 웬만한 그런 볼캡은 있지만 유독 나이키 모자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훈남들과 닮고 싶어서 저도 하나 구입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제 그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했거든요. 아까 봐가지고 일단 다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여기서 제가 백화점에서 주문을 했거든요. 원래 이 모자가 한 25,000원에서 30,000원대인데 저는 세일을 해서 14,000원으로 득템을 했습니다. 이렇게 왔고요. AK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일단 AK몰에서는 일단 뭐 백화점급이니까 정품인 거 믿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열어보고,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. 저도 이 모자를 쓰면 우리 헬스장 그 몸짱 분들과 조금 더좀 멋있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규현님 고마워. 이렇게 밑에서 할게요. 자, 한번 이렇습니다. 짜잔, 한번 볼까요? 안에는 그냥 달랑 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와우. 자, 이렇게 비닐체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백화점답게 뭐 교환이나 반품 필요하시면은 이런 신청서도 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모자를 한번 볼까요?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왜이 모자를 사용하는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? 자, 정품이고요.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프리사이즈고요. 검은색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안 보이네. 자, 프리사이즈고요. 머리가 크든 작든 여기 뒤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품인 거알수 있는 게 여기 안에 이렇게 일단 뭐 태그, 그리고 안에는 안쪽에는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일단 나이키 로고하고 레거시 91 드라이 PC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태그 보시면은 안쪽에는 원산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중국산이면은 짭입니다. 정품은 무조건 메이드 인 베트남. 정품은 무조건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. 나이키 웬만한 제품들이 다 베트남산인데 중국산이잖아요? 짭입니다. 조심하세요. 저도 똑같이 14,000원에 쿠팡에서 봤는데 중국 제조라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한번 뭐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보기 전에는 이게 왜 운동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지 제가 알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재질 보시면은 천이 아니거든요? 되게 얇고 통풍 잘하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. 폴리에스터. 그래서 땀나잖아요? 땀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덥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앞머리는 올리고. 오.
보통 다들 이렇게 좀 낮게 해서 눈은 잘안 보이고 그냥 딱 이렇게. 근데 잘 맞아요 이거. 생각보다 저 머리 좀큰 편이긴 한데. 오호. 여러분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우리 육대수님. 와, 모자에서 멋스러움이 느껴지네요. BJ 준용님의 외모가 훌륭하셔서 그 모자 쓰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아니, 쓰기 전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? 약간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, 이제. 이제 얼굴 아예 안 보이네요. 어때요, 어때요? 이렇게 방송할까요? 근데 모자는, 아, 지금 여기 어두워서 그렇지? 밝을 때 밖에서 이거는 괜찮네요. 역시, 나이키. 참고로 협찬 아닙니다. 협찬도 아니고. 제돈 주고 사는 모자입니다. 자, 일단 저는 내일 헬스 갈때이 모자 쓰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네요. 그리고 지금 세일하고 있어서 14,000원으로 득템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비싼 거, 비싼 이런 밴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. 자, 이상 우리 나이키 레거시 91 드라이 핏 골프 모자였습니다. 자, 내일 이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정품은, 이거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. 안 보여. 아니, 잠깐만. 이것도 검은색이고, 여기도 어두워서 잠깐만요. 안 보이는데?